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네, 오늘 손이 왜 이렇게 눌었냐? 자, 오늘은 간만에 핫샷 SMC몰 오로라 코팅된 핫샷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보시면은 색깔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변합니다. 보라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노란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변하는데, 요 시리즈, 요 이제 코팅, 오로라 코팅 시리즈가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박스에 오로라 스페셜이라는 요 스티커도 붙기 시작합니다. 오로라 스페셜. 자, 이거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은 바로 보라색이 조금 더 진한 요런 느낌인데, 요 카울이랑 비교해보면은 훨씬 더 진해진, 진한 게 아니고 아예 색깔이 바뀐 것 같아. 얘 한번 열어서 볼게요. 이렇게 따로 별매로 포장되어 있고요. 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를 살린, 박스 아트를 살린 금색이랑 보라색 느낌의 그런 오로라 코팅이라면은, 얘는 파란색이랑 보라색. 오, 이거 개멋있는데. 옛날에 제가 호텔 일할 때 연예인분 가수가 한 분 오셨는데, 그때 벤틀리를 타고 왔는데 투톤 컬러로 이렇게 딱 랩핑해가지고 벤틀리 타고 왔던데, 약간 그게 생각나는 컬러네요. 오, 이거 제목 정했다. 미니카게 벤틀리 죄송하고. 컬러감 미쳤죠? 청록색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엄청난 컬러감의 핫샷 카울이 이렇게 있고요. 뒤편은 원래 색깔이 조금 있네요. 지려버리고. 자, 얘 스티커 붙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구성품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핫샷을, SMC 스페셜 핫샷을 리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이제 상세한 제품들의 뭐 휠 사이즈, 뭐 재질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자, 이건 지금은 대충 보여드릴게요. MSCC 노란색. 이게 노란색 MSCC가 없었어요. 귀한 겁니다. 노란색 MSCC. 자, 그리고 기어, 그리고 주황색 롤러들 이렇게 있고, 노란색 A파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띠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 봅시다. 여기 이렇게 띠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SMC몰 핫샷 오로라 버전 출시 일반 킷, 요 색깔 킷, 그리고 금색깔 킷, 이렇게 총 3가지 종류가 있네요. 본사 출고 후 가공된 상품입니다. AS는 SMC몰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요게 이제 본사 한국 타미야에서 출고가 되고 이제 SMC몰에서 싸제로 이렇게 오로라 도색을 한 거니까, 이거 오로라가 벗겨졌어요 막 이런 식으로 타미야에 뭐라 하지 말고 SMC몰로 연락달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설명서도 이렇게 있고요. 자, 뭐 이거 몇 번 만들어봤으니까 바로 부품 분리하고 조립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난 이 딴 거보다 완성품이 빨리 궁금해. 완성 빨리 시킬게요. 3, 2, 1, 빠밤. 아, 이거 아니지. 여기서 3, 2, 1 하면 안 되지. 잠깐만. 자, 부품 분리 조립 렛츠고. 바퀴를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는 여기 납작한 부분과 여기 볼록한 부분이 있는데, 납작한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끝까지 잘 끼워주세요. 참 쉽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샤프트를 여기 샤프트 체커기라고 하는 도구에 놓고 육각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돌리면 잘 돌죠? 뒷바퀴도 똑같이. 으이! 자, 이렇게 약간 얇은 게 앞쪽이고 뒤게 뒤쪽인데, 뒤쪽 바퀴부터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바퀴 베어링을 넣고요. 두꺼운 바퀴를 넣고 기어를 가운데 맞춰주고 샤프트를 넣고 베어링을 넣고 다시 바퀴를 이렇게 넣고. 참 쉽죠? MSCC는 베어링에 이런 금색 부품을 넣어야 됩니다. 그걸 안 했네요. 참 어렵죠? 자, 이렇게 다 끼웠다면 앞쪽은 앞쪽에, 뒤쪽은 뒤쪽에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전기 터미널 연결, 그리고 스위치 연결, 그리고 모터를 연결해야 되는데, 모터는 기본 킷에는 이런 기본 모터를 넣는 것보다 중국에서 파는 이름 없는 이런 도깨구리 모터를 넣어주면 시속 99km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 모터 넣도록 할게요. 기본 모터를 넣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렇게 수제로 만든 모터런, 이거 집에 다 있죠? 요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다가 누구나 다 있는 이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좀 돌렸다 싶으면은 역방향으로 또 이렇게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밀리텍이라고 하는 이 모터 오일을 조금 넣어주면은 훨씬 더 빠른 모터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그런 다음 여기에 모터를 장착해주면 이제 거의 조립이 끝났어요. 모터랑 바퀴를 연결해주는 기어도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면 닫아주면 이렇게 쉽게 완성. 네,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조합의 MS 셰시가 금방 완성됐습니다. 자, 바로 속도 체크 한번 때려버리도록 할게요. 모터를 제가 약간 지져줬는데 기본 킷의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볼게요. 속도 체크기 준비하고 소리 좋고, 자 갑니다. 자 갑니다. 22 빨라. 21 오케이. 한 22k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22km 정도 속도가 나오는 MSCC 였고요. 자 이제 카울을 스티커를 완성 빨리 하고 싶은데, 이 보시면은 이게 반투명이다 보니까 여기 노란색 위에 올라갔을 때랑 여기 까만 배경에 있을 때랑 이 느낌이 완전 다르더군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 다른 부품들은 제외하고 요거만, 일단 요거만 뒤쪽에 어두운 계열로 도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느낌보다 저는 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계열로 도색을 하고 그러면은 투톤 컬러가 더욱 확실하게 예뻐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도색하면은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앞쪽에 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테이핑을 해줘야 됩니다. 마스킹. 지금 제 눈에 마스킹 테이프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 저는 타미야 이 넓은 테이프를 쓰도록 할게요. 다 비슷비슷할 거야. 일단 제일 중요한 가운데, 여기는 튀면 안 돼. 여긴 절대로 튀면 안 돼.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튀면 안 돼. 이런 데는 뭐 조금 튀어도 되니까. 그리고 옆으로, 옆에도 튀면 안 돼. 인생을 살아갈 때도 튀면 안 돼요.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여기 옆에도 왠지 조금 많이 튈 것 같으니까 옆에도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뭐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안 튀겠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튀면은 그거는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빨리 어두운 색으로 도색하고 올게요. 자 제가 지금 블랙 색깔이 없어가지고 검메탈로 일단 칠해봤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과연 도색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나도 궁금합니다. 자 뜯어보자. 와 색깔 예뻐. 와 우이, 아 이런 게 남는구나. 아 마스킹 테이프 사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이거 에러네. 아 마스킹 테이프랑 다르네. 타미야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보다 조금 더 빡세네. 아 이거 그냥 뒤쪽이니까 그냥 놔둬. 자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카울 위에 올라가더라도 투명이 없이 아주 멋진 색깔이 됐습니다. 왜냐면 뒤에다가 검메탈을 뿌렸기 때문이죠. 하하하하하하하. 이제 카울 다 완성하고, 이건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티커 붙이기 전에 분명히 이거 스티커 안 붙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스티커 안 붙이고 완성을 하면은 요런 식의 미니카가 완성이 됩니다. 아 이것도 너무 예쁜데 저는 이 스티커도 붙이고 싶어. 스티커 붙이고 올게요.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네, 이렇게 SM 시몰
오로라 스페셜 핫샷 두세까지 하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미니카가 더 예쁜 것 같습니까? 자, 얘입니까? 얘입니까? 저는 얘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주 멋들어지는 미니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아름답네. 색깔이 딱 아름답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색감의 미니카가 이렇게 완성됐고요. 오늘 만든 이 미니카 22kg 나왔는데 주행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네요. 확실히 스티커 붙이는 게 난 또 더 예쁜 것 같아. 스티커 붙이기는데 뭐 어렵지도 않고 스티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밖에 없습니다. 스티커도 금방 붙이고. 아, 좋네요. 그럼 오늘 오로라 리뷰 조립 끝.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색깔 진짜 이쁘네요. 약간 옛날에 WWF의 그 레이 미스테리오 마스크처럼 생겼네. 갈게요. 오! 아, 개느리다. 요즘에 너무 빠른 걸 너무 많이 봤어. 레이블 점프 트랙으로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야. 너무 느려.